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친구와 다시 한번 더 교전이 되겠네요. 코멧의 산길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자, 안개 끄고요. 이번에 상황을 좀 볼까요? 자, 어설트메이터 그리고 채플린 디오메데스 그리고 라이브러리안 요나 오리온을 선택해 주셨고요. 여전히 에빈디카의 엑스님은요. 반대쪽 스페이스만이 반대쪽 엘더를 보시면은 자 스트라이킹 스콜피온 제인자를 그리고 워프 스파이더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똑같네요. 또 양쪽 다 이번 경기에서 판가름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비디카리 엑스님, 예, 시점을 좀 볼까요? 자, 일단 서비터 하나 등장, 서비터 일단 두 개 등장해요. 서비터 등장, 두 개 등장하고. 자, 요런 리플레이나 중계를 보시면서 아마, 약간 뭐랄까요. 뭐, 고정적인 어떻게 하든 메타를 한번 좀 연구해 보시면서, 예, 1대1 한번 연구를 해보시니 아마 다양한, 나중에 또 리그를 하든가, 아니면 이 리그라든가, 뭐 이런 게 진행이 되면은, 예, 그때 좀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경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3대3은 엄청 화려하긴 한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어제 3대3 하다가 목이 나갔잖아. 자, 우리의 본싱어 현재 엘다 쪽에서는 본싱어 두 개 정도 등장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웨베이 게이트 지어줍니다. 아무것도 짓지 않고 일단 웨베이 게이트부터 먼저 지어주고 있고요. 자, 등장 두 번째로 등장 일단 먼저 등장하는 전투용 유닛들은 벤시가 등장하네요. 네, 벤시가 등장합니다. 벤시 등장을 시작을 해주고 있고 이쪽에서는 스카웃 마린 팀들이 등장을 해있다는 거. 아, 스카웃 스트라이크네요 이거. 예, 도르님이 저번에 보여주셨던 메타거든요. 이 스카웃 스트라이크 메타가 예, 얼마나 강력한지 예, 다시 한번 더 좀 보겠네요. 이게 좀 저번에 도르님이 쓰셨던 메타인데 예, 이거 보시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보실 겁니다. 첫발 데미지가 거의 죽창이에요. 죽창. 자, 일단 스카웃 마린 팀을 좀 보여드려보는데 아직까지 스카웃 마린 팀이 예, 전혀 교전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여기저기 이제 본 싱어들이 여기저기 좀 흩어져가지고 예, 돈 모으면은 뭐 다른 걸 좀 지어주려는지 아니면 뭐 디텍팅을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시작하면서 상대편이 스트라이킹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라이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본 싱어로 계속해서 그 디텍팅을 좀 가는 예, 일부러 디텍팅을 해서 아마 양측 다 좀 저격 메타가 하지 않을까. 은신과 저격 메타가 되지 않을까. 거의 뭐 이번 경기는 그거일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좀 그겁니다.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거 뭐지? 예, 스네이크. 예, 변병장. 예, 변병장 빌드가 아닐까? 예, 서로 은신했다가 또 쏘고 은신했다가 쏘고. 자, 은신 들어갑니다. 은신 들어갑니다. 은신 들어가고 첩타 때 아, 근데 발견됐죠? 예, 방금 이렇게 퉁퉁 하는 데미지가 예, 들어갈 거예요. 약간 예, 첫발 쏘면은 약간 볼트 소리가 약간 좀 다른 게 하나 느껴지실 건데 그게 데미지가 상당해요. 네, 크게 데미지를 준 거 준 거 같지는 않지만 일단 스카우트 스트라이크를 써 주면서 네, 일단 세 분들 일단 생태는 이제 주셨고요. 어설트만 있는 갑니다. 자, 어설트만이 들어가면서 일단 레인저들 예, 레인저 분대는 어설트만이 팀으로 예, 근접을 걸어서 예, 원거리 사격 못하게 막아주고요. 이쪽도 은신이면 은신이거든요. 자, 오, 예, 그래도 우리 스카웃 가지고 파괴시켜 주네요. 웨베이 게이트. 자, 레인저 포커스와 예, 활력. 요 스킬을 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이쪽에서 엘다 쪽에서는 레인저 저격수에다가 올인한 메타를 주시고 이쪽에서는 스카우마린에다가 좀 예, 투자를 한 그런 메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격수들 예, 은신이 되진 않지만 데미지를 증가시켜는 예, 이런 스킬을 썼어요. 자, 첫타 은신 첫타. 아, 은신 첫타 좀 캔슬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데미지가 저렇게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자, 저격수들 계속해서 딕팅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쏠려고 하다 보면은 딕팅이 지금 검지가 되는데 레인저 분들가 지금 딕팅을 하는 건가? 자, 은신 걸려 은신 됐어요. 지금 부시 안에 들어가면서 은신 되긴 했어요. 아, 실드 근처라서 은신이 풀린 거구나. 자, 엘다 쪽에서는 레인저만 네 분대. 자, 스페이스만 쪽에서 이 레인저 분대, 네 분대 레인저 분대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이거는 정말 한 방에 데미지 확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 스페이 대표적으로 그걸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스페이스바린의 데스스톰 드라포트 라던가 아니면 라이브러리안, 아 이런 친구들로 한 방에 데미지를 확 줘야 돼요. 예. 누킹을 한 번에 확 시켜서, 예, 그렇게 해서 레인저 분들을 한 번에 싹 깔아야지 이게 하나둘씩 살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귀찮게 굴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단점이 그거죠. 예, 기갑 체제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레인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겠죠. 자, 서로 지금, 아, 야, 계속해서 본싱어 계속해서 잡아내주고요. 자, 서로 간에 지금 일꾼이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이 됐어요. 자, 라이브러리는 등장했죠? 벽에다가 가두기만 한다면은, 예, 벽에다가 가두기만 한다면은, 정말 좋은데, 이만큼 좋을 필요가 없을 텐데. 자, 계속해서 스트레스 걸려가지고, 스텔스? 아, 예. 지금, 예, 스카우트들이 스텔스하고 싸우는 것보다, 예, 저격수들이 지금 때리고, 예, 빠진 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이거, 빈디카레님, 어떻게 해볼지, 예, 상당히 좀 고민이 되겠는데? 자, 지금 라이브러리안 나와있고, 상대편 쪽에서는 스트라이킹 스콜피언이 나와있는 상태. 자, 2코스트와 1코스트. 자, 이거는 우리 스탠드 스토너리라고 해서 라이브러리니안이 그 전장에 나와 있다면은 스탠다드가 무려 스토너를 같이 사용해 줍니다. 끌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 와중에, 자, 위쪽에서 엘다, 남쪽에서 스페이스만이 서로 굉장히 좀 조용한데, 자, 스페이스만이 좀 테크트리 볼까요? 예, 엘다 쪽 테크트리 일단은 1티어에 머물러 있는 상태, 스페이스만이 쪽에서는 2티어에 머물러 있거든요. 2티어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스페이스만이 쪽 지금 데스톰 드라포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오면은 정말 다, 레인저만 다 갈아버리면은 엘다 쪽에서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방어력이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근데 스카우트 지금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스턴밤 일단 걸리긴 했고요. 스턴밤 걸렸고요. 아, 랜드 스피드 나옵니다. 아, 이러면 레인저가 할 게 없어지죠. 저격수가 좀 있긴 한데. 자, 근데 스트라이킹 스코피언, 아, 랜드 스피더 초반부터 잡아냈습니다. 예, 랜드 스피더가 초반부터 잡아내주면서 이번 경기가 3경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3경기를 좋아, 3경기까지 갈 것 같긴 한데.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저격수들 지금 계속 은신 가면서 일단 디텍팅 해주던, 예, 디텍팅을 해주던 서비터도 잡아주고요. 서비터가 뭔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봅시다.
자, 계속해서 지금 에일다 병력들 레인저만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레인저가 이 단점이 뭐냐면은, 이 레인저는 많은데 건물들을 해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보병은 잘 잡더라도, 보병을 잘 잡더라도 코어를 어떻게 해보진 못해요. 예, 상대방 멘탈을 작살시켜주는 그런 메타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세컨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랜드스피드 들어왔고요. 랜드스피드 들어왔거든요. 근데 자, 스트라이킹 스콜피언한테 근접만 당하지 않으면 예, 그나마 좀 버틸만 할 거예요. 자, 랜드스피드 다시 한번 더 스트라이킹 스콜피언한테 근접당하나요? 근접당하나요? 도망가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예, 도망가주고요. 자, 넘어가는데 지금 스페이스만 입장에서 맵이 너무 광활한지에다가 광활한데다가 아, 이 맵이 굉장히 좀 엘더한테 상당히 좀 맵, 좋은 맵 같은 게 특히나 이런 스텔스로 좀 싸우게 된다면은 특히나 엘다 레인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압박을 갈 것 같은데 아 예, 요나오리온 그래도 좀 저만은 저격총을 예, 다 막아내긴 해요. 한 칸이 나긴 했지만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저격수 아프죠? 예, 더 이상 요나 오련도 버티기 어렵거든요. 저게 다 쏘면은 한 칸씩 달기 때문에 다 쏘는 게 지금 세 번 더 쏘게 되면은 아 요나 오련 근접 붙어주고 근접 아 하필이면 잠깐만요. 하필이면 묶어도 요걸 묶나요? 예, 스탠다드 깔리고요. 예, 월만 두 개예요. 데바세이터 팀 들어왔고요. 근데 데바세이터 너무 전방 배치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제인자라 달라붙었습니다. 이러면 좋지 않죠? 이러면은 자, 스트라이킹 스콜피언을 잡아내는 건 성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예,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제인자르입니다. 자, 쫓아가요. 살고 싶어요. 요나오리 살고 싶어요. 근데 쉴드 있죠? 자, 스카우트들 저 스톤만 깔면서 깔아줬지만 저격수들이 잡아내줍니다. 요나오리 쓰러졌고요. 자, 근데 여기서 랜드스피더가 제인자를 잡아내준다면 나쁘지 않아. 아, 너는 누구니? 네. 퍼밀리아. 자, 여기서, 아, 근데 여기서 일단 잠깐 너무 웃겨가 넘어가는데. 요나의 퍼밀리아죠, 저거. 자, 지금 보시면 랜드스피더가 일단은 제인 자르까지 잡아내줬어요. 이거 랜드스피더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요? 자, 또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자, 랜드스피더 계속 뒤쪽에서 수리해주고요. 레인저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레인저들이 저 대기업들이 데미지가 그렇게 들어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등장하는 건 뭐죠? 자, 요나, 아, 채플린 등장했습니다. 채플린 자, 탱커까지 생겼겠다. 일단 채플린 디오메네스 이 친구 예, 원그룹 나쁘지 않거든요. DPS가 30이나 돼가지고 툭툭 쏟아보면 죽어나가고요. 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예,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황제 아버지 기만하지 말지어다, 목사와 간통하지 말지어다, 막 이런 얘기 해주니까 예, 레인저들 막 지뢰 겁먹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 불교거든요. 예,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니까 우리 이제 제노스들
아, 뭔 게이들이 이상한 주기도를 외운다고? 예, 7회 겁먹고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랜디 스피더, 예, 두 대째 등장하게 되면서 랜디 스피더 위쪽에 있는 거, 이제 좀 스페이스만 있는 반격이 시작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돼서, 예, 두 번째 경기까지 스페이스만 있는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그냥 좀 섬섬했네요.